얘긴데. 고혈압은 없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어느 분의 비밀이죠? 네, 저입니다. 아, 예, 박영 선생님.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 예.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량이 늘어나서 예. 고혈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갖고 계세요. 근데 고혈압 환자일수록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고혈압 치료제 중에는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뇨제나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게 되면 내가 물을 보통으로 먹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수분 손실을 더 초래할 수 있어서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일단 뇌나 심장이나 간 같은 주요 장기에 주로 그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 쪽에는 그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압력이 더 높아져서 고혈압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우리가 땀을 통해서 수분 배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우니까 신체 활동량도 떨어지고 게다가 땀까지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 부족이 오게 되면 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피떡이라고 얘기하는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동맥 경화가 진행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좁혀져 있는 사람에게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야말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이뇨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수분이 배출되면서 변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인 칼슘 기량제라는 게 있어요.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이 약의 부작용이 또한 장운동을 감소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변비가 오기 쉽거든요. 고혈압 환자들이 오히려 무리하게 힘주기를 하다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면 그건 역시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 외에도 이 물 섭취가 중요한 다른 질병이 또 있나요? 혈액 농도에 그 불균형이 일으키는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흔히 그 목마름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병이에요? 목마름병이요? 예, 그렇죠. 이 목마름병을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 게 피의 예. 그 혈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체내에 적정한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중요한 장기가 간하고 신장이거든요. 간에서는 우리 몸 속에 이제 유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고 그걸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인데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물 섭취가 중요하고 또 신장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식품 섭취도 함께 해준다면 그럼 훨씬 좋겠죠. 네.